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 상품으로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지나간 시골역이 한가로운 가을 풍경 속에 남겨집니다. 철도청은 전국의 간이역 가운데 호남선에서는 올해 103년 된 몽탄역을 추억의 고향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29일과 30일 교복을 입고 공연도 보고 체험을 즐기는 철도 문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 대전 브루스 목포의 눈물 낭대부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서리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가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으로 문체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가을 여행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에서는 주제별로 67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 한옥 체험과 영산강 백길 생태 체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4차례씩 광주에서 나주, 영암, 강진 등을 돌아보는 남도 투어버스에도 눈길이 갑니다. 또 해남 노구당과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등 평소 개방하지 않는 8개 시설도 한시적으로 문을 엽니다. 도내 120개 정도의 숙박, 음식, 관광지 등은 여행 주간의 할인 행사에 참여해 여행 주간 가을 여행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